아이고, 출석을 부르시니까 지각을 해가지고. 지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또 이렇게 출석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 재승 형제가 정말 빈빈돌로 지금 저희를 갖고 가게 계시는구나. 그 감사가 되고요. 우리 마음,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얽힌 매듭을 풀어주시는 위로자의 하느님. 아, 그것도 재승현제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는 전부 다, 형제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멘. 저에게 죽을 거려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백숙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멘. 출산을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어쨌든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셨네. 하세요. 마이크가 꺼졌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나가면은 꼭한 분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십자가의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다가 그 말만 계속 이렇게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 듣고는 오늘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이라는 거예요. 음성에 가서 밤 8시에 많은 너들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숨어서 가지도 못할 텐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자리가 나는 죽었다 하면서 사탄 앞을 바라면서 이제 내려가 봤는데, 놀랍도록 두려움도 없고 참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체험 속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들 시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끝이 보일 때 제목은 성광고 선명해진다. 다른 것들은 정리되고 심플해진다. 하나만 남게 되기에 부풀렸던 복잡했던 정리해야 하는 운명 앞에서 두려움과 버릴 것이 많으면 두렵게 되나, 버릴 것이 없으면 미련도 없다. 준비되었는가.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신다. 무슨 대답이 더 필요한가.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세요. 성훈이 형제 나왔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굶주린 자에게 이제 양식으로 오신 말씀을 찬송합니다. 아멘. 가짠데 진짜로 오신 말씀을 찬송드리고, 어두운데 빛으로 오신 말씀을 찬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장인데 진실한 자로 오신 말씀을 찬송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인데 가난한 자로 오신 말씀, 죽은 자인데 생명주는 영으로 오신 말씀을 찬송합니다. 부끄러운 자인데 부은 자로 오신 말씀이 있고, 아들 없는 여인인데
아들로 오신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인데 섬기는 자로 오신 말씀을 듣고 남편 없는 여인인데 신랑으로 오신 말씀을 찬송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로 오신 말씀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드림털로 오신 재승 형제 감사합니다. 경선자매도 감사하고요. 아멘.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200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그 지혜 정말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오늘 쫙 펼쳐지니까 너무 좋은데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는데 참 예수님이 와서 지금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시대가 됐고 이 시대에서 정말 또 예수님의 디딤돌이 된 또 이열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몇 40년 넘게 이렇게 디딤돌이 돼가지고 참 사셨는 걸 오늘 그 짧은 시간 안에 디딤돌을 쫙 놔주니까 재승 형제 놔주니까 그걸 밟고 쳐져서 오니까 너무 신나네요.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오늘 진강 일찍 가가지고 이제 딱 문 닫고 가고 이제 또 간증을 또 착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착착 다 준 디딤돌이 다 준비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두 얼굴 보고 음성 듣고 정말 너무 오늘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고맙습니다. 저기 오늘 재승 삼촌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 올 때까지 이제 나의 디딤돌이 돼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은혜를 갚는 그 삶이 너무 이제 그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보이고 이제 내가 이제 재승 삼촌한테 그 디딤돌 대주시는 재승 삼촌한테 정말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게 뭘까? 그건 근데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밖에 이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네 그래서 정말 그 디딤돌이 되시는 분의 어떤 삶을 본받아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디딤돌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재승 삼촌 이제 이거 모임에 오는 거를 이제 숙자 자매가 숙자 자매가 이제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디딤돌 역할을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모임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이래서 원래 그게 늦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너무 이제 그것도 기분이 좋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에 디딤돌로 오신 주님과 그리고 이제 재승 삼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숙자 누나 바꾸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아까 예수가 가장 낫고 낫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예수를
예수처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제 관념에는 예수가 예수처럼 더, 더 낫고 낮아 보려고 그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누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속에 뭔가 되려고 하는 거가 이제 그 교회 와서도 이제 교회 와서도 제가 그런 관념이 바꿔지지 않은데 이제는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낮고 낮은 사람이었구나.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와, 이렇게 그 정체성,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이렇게 내 자신으로 알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도 제가 얼마나 이렇게, 그 내 속에 깊이 깊이,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은 나로서는 이제 그렇게 예수조차도 저는 이제 신으로 생각 저는 그렇게 한 줄 몰랐거든요. 신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성인 군자 내지는 신으로 생각해서 그 예수처럼 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조금씩 그게 좀 쉬운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제가 아니 어느 순간 사람이 뭐지? 이제 사람 죽음이 뭐지?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어렵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렇게 뭔가 되고 싶었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내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오해했구나. 심히 그 아주 제일 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끝내심으로 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으로 점점 발견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숙소 오랜만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기다리시기는 2분 전. 오늘 디딤돌을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내 앞에 디딤돌이 있어서 그것을 짚고 또 건너고 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깊게 들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린아이 앞에서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저께 기랑이하고 건너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씀을 깊게 들리지 않고 율법적인 자리에서의 엄마의 모습을 어저께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거는 진짜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다시 그때는 엄마가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딱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뭐 주일날 목사님도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성숙된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진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오늘 오빠가 디딤돌을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 그 디딤돌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겠죠. 또다시 내가 아는 그 지식 안에만 살 텐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자리, 새생의 자리를 계속 옮겨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할까요? 하세요. 예. 아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신다고. 그 저기 이스라엘도 그렇게 내려갔던 그 많은 백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될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낼 사람이 없어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근데 모세가 준비되니까 그를 통해서 이끌어내듯이 우리도 그분 손에 의해서 이제 이끌어 나온 사람들이잖아, 부름받아. 근데 그가 한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다고. 근데 그 야곱 안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모든 면이 다 그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왔잖아.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서 다 보여주셨고, 아니 야곱에게서. 그를 통해서 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보여주셨고, 아까 진짜 그 디딤돌은 막혀있는 돌일 때는 앞을 막는 거지만 냇물 같은데 물을 건널 때는 하나하나 놓여진 그 다리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뒤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먹고 자라듯이 그렇게 그분들이 디딤돌이 돼주시잖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도 바울도 다 정말 얼마나 많은 전도도 했고 사람도 이끌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은 40에 한 대씩 감해지는 금해를 맞아도 그 길을 가셨고 그 일을 하셨는데, 베드로도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 길도 마다 않고 다 따라갔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 너무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보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잖아요.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렇듯이 우리에게 디딤돌로 와주셨고, 우리 목사님이 그 진짜 섬에서 그 힘들 때 이끌어내신 정 목사님을 항상 잊지 못하고,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도울 수 있으면 도우셨다는 것도, 몇몇 분 그분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항상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셨다는 게, 그분 속에 항상 그게 있었던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도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대구에 있는 분, 식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들 알고 있잖아. 아까도 저기 요즘 매일 그게 듣는 얘기지만 그 카톡을 통해서 들이쓰는 심은 숨을 들여쉴 수는 있는데 내쉬는 숨을 못 쉬니까 그 기계에 의해서 그렇게 쉬고 계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도 지금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부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라도 목숨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기계 모든 것이 지금 이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진짜 부드럽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도 먹잖아요. 그렇게 풀어주신 우리 목사님이 앞에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앞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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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어이, 복순 씨. 복순 씨. 제가 먼저 하고 나가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갖기에 사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건데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갖기 위해서 늘 그렇게 사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더라. 아, 그렇게 그 감사가 나온 인생을 사잖아요. 오빠가 오늘 디딤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다 망했을 때 열려있는 문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제가 나로서는 일을 쓸 수 없는데 일을 썼고 인생에 감사가 됐거든요. 우리에게 늘 건널 수 있는 그 아담으로 그리스도로 건널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늘 건너뛰잖아요. 딛고 생명도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자라고 오늘 그 모세가 갈 때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았나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가로 안에 있는 분이 있더라고. 가로 안에 집어넣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피조물이구나. 아멘. 십자가 뛰어넬 수 없고 운명 안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이걸 하면 우리가 불평도 사라지고 이미 승리하는 거 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이치를 알고 사는데 내가 우리 늘 부족하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넉넉하다 가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오빠가 예수의 마지막 이름. 야,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불려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은혜인지 섬세하고 내게 이로이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지는 거구나.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럽게 와서 이제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 어린아이 같이 가난한 자에도 다 복이 되는 그런 생명인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보혜사로 요한처럼 그 섬세하게 마지막 나의 생명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의 배필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끊어졌네. 와이파이가 끊겼어. 전화가 왔나?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디딤돌로 왔어. 오늘 제 인생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으로 이렇게 사는 거군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뭐 다들 디딤돌 이야기하는데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정말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을 수 있도록 디딤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게 고독 속에 메아리 뿐이더라고요. 그럼 내 앞에 뭔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협조해주고 앞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받침이 되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이게 내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이 생명 안에 와서 이 디딤돌이 뭔가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런데 그 디딤돌이 중간에 누가 있었단 말이죠. 야,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의 디딤돌이었구나. 야, 이것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알아지네. 그 내 앞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디딤돌로 올라갈 때는 너가 임마 내가 은혜를 베푸었으니까 너가 내 디딤돌 해줘야지.
이래가 내가 있어서 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는데 아니, 그럼 그 사람을 내를 걷다가 힘이 있을 때는 뭐 존경하고 따르긴 하겠죠. 근데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딱 교장 딱 끝날 때 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아니 십자가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니까 그냥 헌신짝 버릴지 버리더라고요. 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아 이래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꼭 맺고 싶다. 이래가지고 생명의 풍성함으로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가는 거지 탑사 갖고 절대 못 갑니다. 그 돌대가리입니다. 돌로 쌓았기 때문에 돌대가리입니다. 생명으로 이렇게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통해서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아니 농부의 고깔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 같아요. 야 오늘도 이렇게 왜 우리에게 그 디딤돌로 오셨는가? 아버지 창고에 가득한 열매로 이렇게 되라고. 아멘.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풍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되라고. 아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도 지금 막 사투를 벌리면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런 분이 제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 민정이 나왔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침에 재민이 등교 시켜놓고 들어오면 8시예요. 재민이가 딱 8시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 말씀을 못 들었는데 딱 들어왔을 때 상훈 오빠께서 간증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딱 디딤돌 말씀을 딱 하시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구슬이 막 널브러져 있다가 그 한마디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구슬이 줄에 쫙 이제 깨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걸이가 딱 되는 느낌. 그래서 그 목걸이가 디딤돌로 변하는 느낌. 아, 참 있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눈딱 뜨면 어떤 한 단어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단어 하나로 생각이 막 이렇게 연결이 막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디딤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지나온 거를 생각하니까 아 진짜 세상에서는 있잖아 내가 천의 고아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의 고아. 그래서 천의 고아가 무슨 뜻일까 싶어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가 맞아요. 왜냐하면 천애라는 뜻이 하늘과 땅처럼 서로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게 천애예요. 맞죠? 천애 고아 맞죠? 그리고 천애 고아란 서로 아무 인연이 없는 곳에 내던져진 고아를 가리킨다. 전혀 아무 인연이 없는 곳에 내던져진 고아를 가리킨다. 천애 고아 맞죠? 그리고 즉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핏줄이나 부모가 없이 오직 자기 혼자 남겨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천애고아 맞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님이 야 진짜 나를 낳아주신 정말 감사한 부모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 이전에 지어주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창조해주신 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이 없는 곳에 사는 게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게 천의 고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천의 고아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 이 디딤돌로 말미암아 부모님 계신 곳으로 왔더니만 그렇게 있잖아요. 처절하게 천의 고아로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님 품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디딤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품속에 있으니까 디딤돌 필요 없어요. 상도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세상에 너무 희망이 없고 진짜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늘을 보면서 썩은 동화줄이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좀 내려달라고 했어요. 썩은 동화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어가지고 뭐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거를 탁 잡는 순간 있잖아요. 갑자기 동아줄이 탄탄대로 계단으로
확 변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재선생 좀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제가 재선생 화요일 모임에서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창문에, 베란다 창문에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탁 놓여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놀다가 계단 타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살고 계시는 이모 삼촌들 언니 오빠들하고 놀다가 또 내려갈 시간 되면 계단으로 내려와서 또 여기서 놀다가 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디딤돌 그리고 구름 다리 가서 놀다가 와서 놀다가 그때는 가서 놀다가 거기서 공급받아서 내려와서 여기서 산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놀다가 여기서 놀다가 거기서 놀다가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게 바뀌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있잖아요. 저한테는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다. 이게 있잖아요. 왜 걸림돌이냐면 내가 위치가 이탈되어 있으니까 디딤돌이 디딤돌로 안 보이고 다 걸림돌로 보였는데 내가 위치가 회복이 돼서 제대로 보니까 야 이게 걸림돌이 아니었구나. 디딤돌이었구나.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걸림돌인 줄 알았다. 디디고 가라고 있는 돌이었는데 나는 피해 가려고 하니까 피해 갈 길이 없었는데 이러니까 와 진짜 이 위치 회복. 그래서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이 눈떠짐. 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있잖아요. 요즘 더더욱 느껴지는 게 저는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전 100%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삶이 너무 애쓰고 산 기억밖에 없고 애쓰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반대구나.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무 까막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눈만 떠졌을 뿐인데 모든 게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저절로 다 되어지는구나. 이게 위치 회복이잖아요. 이게 위치 회복이고 이렇게 100% 반대되는 100% 갈라지게 살게 하는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와 하나 된 그 자리, 하나 된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예수와 내가 하나로 보여진 그 자리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가 예수와 내가 하나다 막 이런 자리. 그 자리에서만 100%예요. 100%. 뭐 저는 뭐 죽고 살고도 이제 모르겠고 있잖아요. 뭐 연애니 결혼이 이것도 이제 모르겠고 다 필요 없고 막 머리 아파 죽겠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한테 무슨 이제 겨우 있잖아요. 아빠 사랑받고 아 이제 우리 아빠 맞구나 하면서 내 이제 참 부모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자꾸 막 연애니 결혼이 이렇게 사니까 속만 시끄럽고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위치가 회복이 돼가지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 하면서 그랬으니까 세상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있으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냥 누리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니까 생명은 자란다. 저절로 자란다. 자라는데 애들 있잖아요. 철도 빨리 들고 막 잘 자란 애들 있잖아요. 나는 지질이 철도 늦게 들고 지금 아무리 아니 퍼부어줘도 맨날 부족하다 계속 환장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하면서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 하면서 네가 끝나는지 내가 끝나는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계속 공급해 주시거든요. 먹여주시고 덮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막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기세도 능해져가지고 그렇단 말이지 하면서 정말로 네 없으면 안 된단 말이지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버텼던 것 같아요. 오냐 하면서 어디까지 퍼부어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다 퍼부어줄 듯이 가다가 결국에는 끝이 나던데 그래 여기서는 끝이 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가니까 끝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야. 야 정말 끝이 없구나. 정말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보다도 나는 10개만 주시면 돼요 이 칼은 됐잖아. 10개만 주시면 돼요 이 칼은 돼. 막 20개 막 100개 이렇게 주니까 이야 그러면서 내가 두손두발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그렇게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엄마 나 얼마큼 사랑해 이러면 엄마 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막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 막 이래버리고 이 우주 끝까지 막 사랑해 막 이래버리니까 애가 갑자기 막 놀라가지고 우주는 끝이 없는데 어떻게 우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길래 그러니까 우주 끝이 없으니까 끝없이 사랑한다 이 말이지. 우리 재민이가 이런 말 해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못 들어서 못 해줬고 없어서 못 해줬던 이 말을 하니까 애가 살아나는구나. 제가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주 끝까지 사랑한다. 엄마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애가 기가 살아가지고 기가 살아가고 이제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러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도 뭐 물어보러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 기가 살아야 된다. 이 기를 살려주는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꺾였던 모든 걸 살려주는 거는 이 말씀밖에 없다. 이게 제가 더 있잖아요 막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입만 열면 또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처럼 되는데 저 절대 주장하는 거 아니고 내가 살아났다는 걸 갖다가 나 살아났어요 막 이렇게 나 아침마다 살아나고 있어요 막 이거 지금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또 있고 친척들도 있고 많고 많지만 정말 참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천의 고아라고 여기고 살았던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있잖아요. 부모님 품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생명 하나가 풍성할 뿐인데 모든 것을 그냥 다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명 하나가 내한테 있었을 뿐인데 이 생명만 계속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뿐인데 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있잖아요. 당당하게 꿀리는 거 없이 막 담대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정상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대박. 어 이거 부자네. 부자네. 어 장수희도 할 말 있어? 저는 할 말이 없고 들으면서 말씀을 먹어야겠어요. 먹어서 참 제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말씀을 먹어야겠어요. 말씀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못한 간증 1분만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신천을 한번 건너는데 그 디딤돌을 건너는데 물이 조금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옆으로 좀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계단으로는 못 내려오겠고 저리 돌아오면 오는데 그 건너뛸 수가 없는 거라. 근데 또 뭐 같은 돌멩이 하나를 누가 그 중간에 담아놨더라고. 그게 없으면 물에 빠져요. 근데 그걸 한 발 디리고 딱 오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라. 그래서 그거 나는 사람이 굉장히 고맙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까 큰 디딤돌만 쫙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 그런 작은 디딤돌이 얼마나 있었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데 이영자 자매가 내가 그 작은 디딤돌이 없어서 그 힘들 때 이렇게 옆에서 디딤돌이 돼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누구한테 그 보잘것없는 막 비죽비죽 튀어나오는 그냥 한 발 그냥 한 발도 못 디디 반발만 착 디뎌도 딛고 그 건널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라도 정말 되기를 정말 기회가 오면은 정말 되는 그 보고 우리가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큰 디딤돌 좀 많고 작은 디딤돌 좀 많고 감사합니다. 저도 죄송한데 저도 이 부분만 좀 할게요. 경자 이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 저도 경조 이모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있잖아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주셨었거든요. 그게 경자 이모는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교회 말씀 처음 들을 때 처음 교회 말씀 들을 때 원선 오빠 모임에 갔었고 그러다가 경선 이모 모임에 갔었거든요. 근데 경선 이모 모임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있잖아 뭐가 막 뒤집어지는 경험을 막 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예전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정신과 상담받고 치료받으면서 그때 정신과 우울증 약을 좀 먹었었거든요. 그때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고 막 진짜 힘들었던 그 상태로 확 가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다시 말씀 듣고 뭔가 이상한데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정신과 약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불안함에 이렇게 막 있잖아요. 불안했을 때 제가 경선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요. 그 좀 그런 상태라 그때처럼 그런 상태라 가지고 예전에 그 약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약 먹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경선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도 그 약 먹고 하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병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해주고 할게.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 네. 경자 이모께서 저하고 같이 모임 중이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서 나도 그때 경험을 했는데 이 세상과 이 말씀이 너무 막 이질적이고 이렇게 너무 반대라 가지고 잠깐 올 수 있는 그런 혼란 상태다. 그걸 불안해하지 말고 막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계속 이렇게 듣고 안심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막 공중에 붕 떠 있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정신이 또 바로 차려지고 땅에 발을 탁 디딘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니까 막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있잖아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조금씩 있잖아요. 그 불안했던 막 붕붕 떠 있고 막 혼란스럽고 막 했던 그런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그 고비를 넘기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잠잠하게 내 속도 잠잠하고 내 불안함도 잠잠하고 그렇게 없이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경자 이모가 해주셨던 있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깐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했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불안함. 저는 아직도 그런 불안함이 조금은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으로만 모든 걸 있잖아요. 올인하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자 이모도 경자 이모 감사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그때 경자 이모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경자 이모. 아이고. 난 생각도 안 나는데요. 할렐루야. 자, 북삼님 나오세요. 북삼님 홍석 형제 하세요. 신성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성필 형제. 저는 늦잠 자가지고 오늘 형님 말씀 못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저기 목사님 대화하시는 걸 그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말씀으로 저거 다 해봤는데도 그 안 된다는 걸 아셨는지 물로도 심판해보고 불로도 심판해보고 뭐 날래도 보고 그 40일 동안 광야에 뺑뺑이도 돌려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이 그 하다 안 되는 게 잘 갔다 오시오. 뭐 대답도 안 하노.
하다가 안 내놓으니까 그 저기 뭐야 사람을 그 대하려고 하겠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사람끼리 대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아셨는 모양이에요. 그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분을 다시 그 육신을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저기 그 사탄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사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 사탄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한테 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씀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리 사탄은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저기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 그리 사탄을 끝내려고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있어야 다시 부활이 있는 거고 그걸 그 십자가에서는 그게 그 엄청난 그 비밀이 그래 말씀이 육신이 돼가 우리한테 왔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축복인지 참 새삼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냥 구약에서 말로만 아무리 그 해봐야 그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또 그래 되고 처음에는 또 괜찮았다가 또 세월 지나면 또 그래 되고 그 저 노아의 방주에서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그 물에 침례를 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저거 다시 태어나게 해도 다시 나게 해도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그래 되더라고.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그 지금 말씀이 육신에 된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사람한테 이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저기 사탄의 생각은 그냥 죽여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을 했다는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한 그게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축복이란 게 여기 그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를 그 죽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그냥 말씀으로 끝났을 건데 이 육신으로 직접 보여주니까 거의 우리가 그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말로 백날 해도 안 되는 어른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은 그게 확실한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보여주니까 이게 그 저기 너희들 자리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저기 나와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니까 이게 그거 완전히 막 이제 그 구약은 끝나고 사탄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하나님 일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다른 그 인격으로 다시 그 태어나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 이게 그냥 그 뭐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이때까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최고 중요한 말씀이구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가 이 말씀 이 그거 간증도 할 수 없는 거고 목사님도 그 말씀을 에 대해서 저기 몰랐겠구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 말씀을 알았고 또 목사님이 유일하게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해졌구나 하는 게 아멘. 야, 참 어디 가도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목사님이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게 야,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북삼리 홍석 형제 하세요. 마이크 꺼져 있네. 오케이. 예. 오늘 재성 형님께서 저 디딤돌과 걸림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민정이한테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 결혼 이야기해서 너무 미안해. 제가 너무 결혼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예. 목사님도 처음에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그 디딤돌을 통하여 그 정 목사님과 워치만님을 통하여 이렇게 디딤돌을 딛고 왔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형님들이 그 디딤돌을 딛고 저한테까지 오셨고요. 또 저는 그거를 디딤돌을 형님의 창세기 형님들의 디딤돌을 딛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님 어떤 부분이었었나 하면 제 인생이 너무 복되다는 걸 알고 저는 우리 모친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딸 하나에 아들 다섯인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복이 돼서 저희 모친한테 찾아가서 그 나를 낳아주신 태가 복이 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자기 인생이 복이 돼서 부모한테 와서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야, 이걸 고백을 하는데 나도 너무 좋지만은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런데 부모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디딤돌을 밟고 내가 부모님의 디딤돌을 밟고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면 나를 지으신 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야, 너무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진짜 당신의 태가 복이 있고 야,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나의 근원인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가 보니 너무 복이 있다. 당신의 태가. 야, 이걸 고백하는데 참 저도 기뻤지만은 저희 모친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형님이 그 디딤돌과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참 전부 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걸림돌보다도 디딤돌이 내 인생에 여러 목사님, 창세기 형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디딤돌이 돼서 참 내 인생이 진짜 복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 이래 해서 너무 형님 오늘 말씀에 너무 달콤합니다. 아멘. 형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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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먼저 하세요. 예. 네. 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언제 하세요, 선영님. 예. 오늘 저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이어서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깊이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형님 저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사시는 누님한테도 동일하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사실은 디딤돌과 걸림돌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안에 있죠. 내가 디딤돌로 여기면 디딤돌이고 내가 걸림돌이다. 너 여기면 아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멘. 디딤돌이 어디 있고 걸림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혼이 됐다. 그 산 혼이라는 것은 자동차와 같이 기름을 넣지 않으면 제한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무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움직여지는 것이고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죽음 그러는데 제가 딱 걸렸어요. 사실은 진희 형제 토요일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초의 피조물인 인간은 죽은 인간이다 이래놓으니까 제가 그냥 목에 딱 걸렸어요. 참 저는 이제까지 그 죽은 인간이라는 거는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3장을 딱 사람의 그 근원의 자리가 딱 갈라지는 거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에는 창세기 3장부터 죽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부터 인간의 근원인 그 피조물, 그 원형인 그 존재가, 인간인 존재가 죽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연합인 배필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상태의 인간이 죽은 인간이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죽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이거는 모순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딱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지나니까 또 일회용이라 그래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일회용이라고 할 수 있나? 예? 남자가 좋은 여자하고 살면 살았다가 예? 실증나고 싫으면 버리는 그런 일회용이란 말이야. 이게 또 딱 걸렸어요. 네. 이 두 가지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진희 형제하고 이제 소통 개인적으로 소통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형님 몇 분하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한 결과 이 산 혼이 됐다 하는 거는 이제 빈 그릇이고 비어 있는 상태고 무언가 채워져서 살아가야 될 그 인간이 이제 근원인데 그 죽은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거는 제가 제한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뭔가 채워줘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 혼자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 뭐 그러면 그게 뭐 자고 있던 존재든 죽어 있던 존재든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생명이 바로 근원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제가 이제 잘 먹고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야 그것도 사실은 나의 어떤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구나. 아멘. 성숙해지면 아 아멘하고 삼킬 텐데 제가 미성숙해 가지고 그 로고스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 딱 걸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레마로 간증하는 형제의 그 표현을 내가 또 걸려가지고 네. 그랬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아 연합이 안 되면 이거 살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제 손해인 걸요. 이거 뭐 하룻밤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으니 목에 딱 걸리면 이거 뭐 삼키기도 어렵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그 어떠함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다 아멘으로 받아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맞다 맞다 화나면 같이 화내주고 욕하고 싶 한번 또 같이 욕도 해주고 그런 지체를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게 장땡이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지체로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게 교회의 비밀인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제 자신을 오픈하고 저 역시 어떨 때는 걸림돌이로 보이고 어떨 때는 디딤돌로 보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냥 간증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행복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로 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 오늘 재승이 오빠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돌 같은 사람인데 야, 너무 배경이 너무 우리를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씨가 떨어져서 아 저렇게 싹이 났구나 이거를 진짜 우리 배경이 너무 그냥 나를 말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좋네요. 배경이. 아멘. 아 홍석이가 민정이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우리가 그 지금 이치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응? 우리 이탈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미안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홍석이가 오히려 민정이한테 이렇게 미안하다 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나는 미안하다 뭐 그런 말을 사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내 자신이 그 내가 이탈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응? 선악으로 내가 이렇게 가짜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응?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아 구속이치 응? 그 십자가에 그 내려올 수 없고 죽은 사람 안에 포함이 되니까 아 내가 이제 아 내가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탈한 사람이 정이치에 오니까 아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야 당당해진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민정이가 이렇게 당당하니 할 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숨이 쉬어져요. 굳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민정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우리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은 응? 이것은 생명의 연합이지 응? 지식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민정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민정이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야, 자녀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민정이가 이탈은 사람으로 있어봐야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정이를 보면 정말 우리의 본이잖아, 본. 응? 정말 우리가 이탈하는 사람은 걸림돌밖에 될 수 없어요. 무엇을 해도 걸려요. 사람들한테 걸릴 밖에 없는데, 아,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응? 예수 육체의 죽음 안에, 아, 나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아, 내가 걸림돌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디딤돌이 되는 사람으로, 응?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발견됐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간증 속에 딱 그것이 알아지네요. 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걸림돌이에요. 왜? 이치를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치만 회복되면 디딤돌이 된 것처럼, 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리게 해도 우리는, 아, 저거는 가짜구나, 속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송사가 안 들어와요. 아, 저거는, 응? 세상 사람들은 다 이치 이탈로 속아서 그러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 흔들리지가 않아. 아, 저기, 배다른 동생이 여수에서 사는데, 그 몰문경에, 몰문경 다니는데, 야, 그 몰문경은 미국 사람하고 섞어서 선교 활동을 자기 돈으로 해요, 2년 동안. 그런데 그 애가 서울로 선교 활동을 갔어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갔는데, 딱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미국 사람들하고 보내서 왔더라고. 이제 언니 저기 뭐냐 좀 열무김치 좀 물김치 좀 담아서 주라고 이렇게 돈은 준다고, 뭐 돈을 떠나서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얼른 무슨 생각이 왔냐고 하면, 아, 저 사람들을 통째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통째로 왜 서울로 갔노? 신방에 와서 선교활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참 어찌됐든 하나님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라도 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별이 없이 한 사람으로 내가 봐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간증할까요? 예. 제가 간증할게요. 예. 아, 오늘은 참 그 뭐 걸림돌, 디딤돌을 말씀하셨다고 간증들을 들으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겠는데, 그 아, 나란 사람이 오늘 정체성이 다, 나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 나는 하면 사람이 걸리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왠지 몰라 그래요. 누구한테 걸리면은 그 걸린 게 두고두고 걸리는 거라 풀어지질 않아요. 야, 이 참 문제가 내한테 있구나. 걸려가 넘어지는 것이 바로 선악과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야, 선악과가 굉장히 질긴 선악과가 붙어가 내한테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종려나무 나왔네. 형님 어떤 무슨 언에 되는 말인지 언에 안 되는 말인지 모르겠네. 종려 palm tree. 형님이 말했으니까 언에 되는 말이겠죠. 아멘. 오늘 뭐 형님 말씀 형님 다 하셨지만, 처음에 보면 제목이 구원자 그 말씀 들으니까 주님 현재 목사님 현재 인생이 워낙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디딤돌, 걸림돌 많이 났는데 저는 걸림돌에 대해서 참 하기에 사람이 뭐 자기가 걸림돌이 되고 싶어서 내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그래서 주님 은혜로 이제는 기름돌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아멘. 손자들은 주밖에 보이고 이제 자체로 주밖에 살 수 없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형님이 저거 국경 소비 대장이라 하셨나가 그는 참 제가 너무 많다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서 다 디딤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욕심은 뭐 제한받고 살지만은 참 가창에 오면은 모든 것이 영육간에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도 되지도 않고 거기 사람이 사람 마음 끄덕대는 게 있습니까? 끄덕대고 그렇다면 뭐 하나님 필요 없지 뭐. 근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라도 이게 이런 건 다 지나가고 순간에 또 언제 또 해결 되겠죠 뭐. 그렇지라도 제가 천만 당이나 까먹었어. 계속 그 간장했지만 컴퓨터를 천만 당이 잘 배워갖고 하루가 천년 갖고 천년 하루 같던 천만 당이면은 뭐 한명사는 보지만은 형제다 보니까 제 인생에 영원한 은혜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전에도 우리 시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영원 찬양합니다. 아멘. 방석이 수비대장 맞다야. 방석이 디디지 않으면 이 방에 못 들어옵니다. 아멘. 너님 먹겠다. 은혜 말씀. 아멘. 정정화 자매, 순례 자매, 이재인은이. 자, 시간은 지금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We are running out of time. 동료 선언 해봐라, 또 나올지. 재인님 왔다 못 정정화. 형님. 예. 마카를 이용해서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그 처음에는 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걸고 제가 저 직장 생활하는 데가 자기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데 전혀 없는데 제가 직장을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그 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걸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애국교회 끄지 왔는데 그런데 그 걸었던 사람이 걸림돌이야. 내가 뒤로 가서 내가 내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 걸림돌이 얼마나 나한테 디딤돌이 됐는지 야, 걸리는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걸림돌이 나를 나대게 하는 디딤돌이 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보니까 다 걸렸어. 걸렸는데 그 뒤에 가보면은 진짜 나를 떨어질 게 떨어지고로 했는 걸림돌이 나중에 가니 내 인생에 전부 다 디딤돌로 다 남긴 거다. 야,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다른 세계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참, 야, 이런 세계가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멘트를 한번 날렸습니다, 형님.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홍석 형제는 완전 얼굴이 동안이네. 어린애. 아, 맞아, 형 홍석 형제 예전이나 똑같다. 예, 고맙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동안이 됐어. 인삼 녹용을 많이 삶아 먹어도
치명화를 많이 처먹었군. 그 치명환 뭐 이러고 홍삼 녹용 필요한 사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보시오. 거짓말이 아니고 네. 진짜인데 그 TV 선전하는 거 있죠. 김옥원 한의사가 홍삼 녹용법 선전하거든요. 그거를 서울에 있는 제가 전도한 정향숙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요번에 자기 그 작년에 자기가 그걸 해가 제일 먼저 스타트 주제가 해가지고 그거를 홈쇼핑에 팔았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번에는 그 사양이 들어가는 걸 다시 만들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고양이 사양이 있죠, 그죠? 그 판권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홍삼 녹용에다가 사양을 첨가하는 거라. 이 사양이 첨가되니까 약효가 훨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배문호 한의사가 그렇게 그 시합 다 찍었어요. 찍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광고 나가는데 저보고 이렇게 김옥원 녹용 홍삼보 이걸 갖다가 보냈어요. 그래가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저 뭐야 박정혜 연하의 자매 그쪽에 달래가지고 그냥 하나 갖다 주기로 했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저한테 주소 보내주면은 제가 무료로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세요. 오, 땡큐. 박스당 얼마인지 알죠, 그죠? 한 달분은 한 4만 원대예요. 근데 할인해가지고 세 박스에 10만 8천 원인데 그 고기 이제 저한테 두 박스 왔으니까 그거 한 달분씩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멘. 아이고 벌써 힘이 불끈불끈 나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전화 왔습니다. 어린이의 차 태워달라고 지금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빨리 디딤돌 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디딤돌이 걸림돌로 변한다고 뭐라카고 있습니다. 디딤돌이 빨리 안 온다. Have a nice day.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딤돌이 빨리 안 오면 다대미돌로 방망이를 캔다네. 자 그러면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운 빠지는 사람 저한테 주소 빨리 주세요. 네. 선착순 3명까지 드립니다. 아멘. 아니 선물을 만족하다 이래 딱 받으니까 받은 선물 그냥 주는 건 참 즐겁네 보니까. 광석이 수고했대. 네, 광석이 친구 수고했어. 살아. 홍석이 친구. 광석아 가만히 있으면 되나? 뭐냐, 여기 있으면 된다, 홍석아. 그래요. 민정. 여기 뭐 민정 오빠 하니까. 민정아. 정민정. 나갔나? 9시 반에 한다. 10분 남았네. 원영 형님. 하이. 원영 형님 제가 손들어서 개인 카톡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주소 보내세요. 선착순 네. 3명입니다. 저기 홍석 형제는 한갑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나이 물어보는 말이냐? 예. 원래
나보다 동생 같기도 하고. 60입니다. 아이고, 그럼 62년 범띠예요? 아니요, 저 63년입니다. 토끼띠. 아, 그럼 나보다 한 살 동생이네. 아, 오. 예, 그러면 형님 되시네요. 62년 범띠입니다, 저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좀... 이 세계는 동생 하는 게 낫더라. 그래야 디딤돌이 생긴다. 범필이면 내하고 친구네. 선필이 형님은 몇 년생이세요? 아니 같은 친구라고. 아 같은 범띠. 아 그렇구나. 그래 두 사람이 어째 범상치가 않더라. 형님 아주 친구 하나 이거 잘생긴 친구 하나 사귄. 아이고 우리 성필이 형제가 친구구나. 잘생긴 친구. 두 사람 다 범상치가 않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 아. 보는 겁니다. 아. 아니 홍섭이 형제님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잡수시더니 그냥 하루하루 간직이 틀려져서 너무 아름답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영 다른 자리다. 영 다른 자리다. 그러게 아주 어저께 하고 또 틀리고 그냥. 확실히 정화가 정화시 기준에 교회 범띠도 있는데 범띠 모임. 어. 아 우리는 어린양띠입니다 모두.